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최근 유튜브 수익 공개,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 며칠 차 수입입니다. 48.6달러, 40달러, 33달러, 그 다음에 59달러, 그 다음에 54달러, 42달러, 31달러. 자, 그러니까 막한 45달러 평균으로 잡고 그 엎치락 뒤치락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날은 영상을 제가 건너뛰거나 올리지 못하는, 혹은 하나만 한두 개만 올리는 그런 날이고, 한 45달러, 50달러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날들은 여러 개 영상들을 올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날들입니다. 물론 기본빵, 그러니까 아주 영상을 아예 안 올리거나 한동안 안 올렸을 때 나오는 수익을 보면 한 지금 28, 30달러 전후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리는 영상뿐만 아니고 예전의 영상들도 노출이 되면서 조회수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아마 수익이 한 25에서 30달러 전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이 나오는 조회수,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 한 20달러 전후가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몇개 올리면 한 45달러에서 50달러 전후가 되는 것 같고, 좀 적게 올리거나 그러면 한 40달러 초반대, 30달러 후반대, 그 다음에 많이 올리면 한 50달러 중후반대까지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정도의 구독자, 그 다음에 조회수 정도로 보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아, 그거 일단 제목을 이제 좀 작게 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그 대중교통을 타면서, 어디 이동하다가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제 저는 제 채널, 제 영상,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심해서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생각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더 재미있을까라는 걸 보고 싶어서 제 영상을 쭉 보는데, 제목을 제가 굉장히 크게 달아놨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크게 달았던 이유는, 자, 이게 만약에 쭉 랜덤으로 노출되거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더 자극적으로 달려 있으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목을 크게 달았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제목을 좀 작게 달아주세요, 제목을 조금 작게 달아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많으셨어요. 그래도 사실 저는 제목이 커야 노출이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크게 계속 그냥 달았는데, 제가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제 영상을 보는데, 제목이 크게 있으니까 옆 사람이나 서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보지 않을까라는, 뭐랄까,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채널이니까 제목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치적인 성향을 누군가에게 노출시킨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못볼 수도 있겠다. 어떤 일반적인 그런 곳들에게는 뭐 내가 영상을 올리더라도 못볼 수도 있겠다. 올린 나조차도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일반인 사람들은 더 그렇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건 제목은 작게 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동안은 제목을 좀 작게 이렇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예전으로 큰 형태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좀 길게 내용을 좀더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고, 뭐 아니면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제목에 작게 해서 정보를 더 많이 넣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제목을 좀 작게, 좀 오히려 좀 많이 글로 적고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끼는 걸로는, 이게 내용이 사실 이제 요즘에 올리는 걸 조금 줄여볼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는 거 줄이라. 오히려 하루에 하나씩 정도만, 요즘에 인기 있는 우파 유튜버들처럼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고 좀 집중해서 그걸 자막 달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유튜브는 조회수예요. 그러니까 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조회수가 5만, 10만 나오면
나처럼 하루에 만약에 10개를 올려서 이게 조회수가 한 500, 1000이 정도 하면 사실 하나에 5만 나오는 게 수익이 더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 많은 우파 유튜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노란 딱지도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파 유튜브 채널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제 생각에서는 조금 좀 자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건 나같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솔직히 하루에 만약에 10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노란 딱지 한두 개 붙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 외에도 다른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나와주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하루에 내가 영상을 한 개나 두 개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올린다라고 할때 이게 만약에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면 사실 노란 딱지가 붙어서 다시 재검토를 신청을 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수익이 없어지거든요. 물론 야, 너는 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단순히 돈 때문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은 중요해요. 돈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돈돈 그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10억, 100억 정도 기부를 하세요. 우파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10억, 100억 정도 기부를 할 능력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벌면서 우파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실생활에서 돈을 떼놓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짓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돈이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돈이 더 나올 그런 구멍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여튼 돌아가서 노란 딱지가 요즘에 사실 좀 붙는 빈도가 많은 건지 아니면 붙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노란 딱지가 붙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긴 해요. 특히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저 같은 방법, 그러니까 하나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가볍게 이슈만 물고 짧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영상 많이 올리는 게 사실은 더 안정적이에요. 제가 노란 딱지를 보면 저는 노란 딱지가 거의 지금 올린 영상 중에서 노란 딱지가 없어요. 1000개가 넘었지만 노란 딱지가 없어요. 그러면 노란 딱지가 붙은 게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자, 노란 딱지가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튜브마다 다 다른데 제 경우에는 이래요. 일단 제목이 자극적이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제목이 자극적이면 노란 딱지가 붙고 그다음에 제목에 어떤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상 혹은 노래 등이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다음에 내용에 영상에 노란 딱지 아 내용에 그 저작권이 있는 게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다음에 소리에 저작권이 있는 게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자, 이 정도예요. 제가 노란 딱지가 붙은 사례가. 그러니까 제목이나 글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그다음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중요한 건 유튜브가 이제 소리나 영상은 저작권을 아마 다 구별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란 딱지가 붙지 않도록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일단 제목을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도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걸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욕설을 자제하고. 아니, 물론 욕설을 한다고 해서 다 노란 딱지가 붙는 건 아닌데, 느낌에는 이래요. 초반에 어느 정도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 그 노란 딱지가 붙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란 딱지가 한 어느 시점? 1월 초반이었나? 뭐 노란 딱지가 조금 보이길래 올리면 그냥 노란 딱지인지 아닌지 광고가 그게 붙는 건지 아닌지 바로 떠요. 근데 붙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제목이 문제가 그러니까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뭐 이렇다면 욕설 혹은 비속어 혹은 뭐 어떤 성적인 문제 혹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넣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노란 딱지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에 가급적이면 욕설을 쓰지 않고 왜 욕설을 쓰면 그걸 사실 구글이 구별하지는 못하겠지만 욕설이 있다고 신고를 하고 실제 그 욕설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를 했어. 악의적으로 얘를 죽이고 이 우파 유튜브를 점점점 영향 이렇게 막 조회수나 이런 게 적어지기 위해서 노출이 줄어들기 위해서 욕설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욕설이 없다면 재검토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재검토를 신청하면 누군가가 사람이 그걸 볼 거잖아요. 영상을. 자 보고 욕설이 실제 있으면 뭐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용을 할 테고 근데 욕설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은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악의적인 신고가 있으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악의적인 신고가 허위 사실 그러니까 허위의 악의적인 신고가 계속 누적이 되면 오히려 유튜브에서 유저를 보호해 준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 신고가 우선 들어오면 그걸 적용시키지만 그 신고가 허위인 게 점점점 많아지면 의도적으로 이 사람 이 유튜버를 공격하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하튼 욕설 쓰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노란 딱지가 저도 붙은 게 많이 예전에 있었어요. 열 몇 개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 노란 딱지가 붙어서 유지됐던 게 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제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만 올리는 분들은 그걸 많은 시간을 들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올 테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재검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제 경우에는 노란 딱지가 붙으면 아예 다 광고를 닫아버렸어요. 그 광고가 붙어있는 아 노란 딱지가 붙은 그건 다 광고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열 몇 개 영상은 제가 광고가 없거든요. 그게 그냥 아예 물론 재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유튜브에 밑보이지 말자라고 싶어서 그냥 노란 딱지가 붙은 건 다 광고를 광고를 아예 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여하튼 어느 시점에 1월 초반에 어느 시점에 노란 딱지가 되게 많이 붙다가 그러니까 올리는 것에 비해서 노란 딱지가 가끔씩 이렇게 붙는 빈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노란 딱지를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광고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제목이 가이드라인에 문제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욕설이 없도록 노력하고 뭐 그 다음 뭐 그 정도만 하니까 그 뒤로는 노란 딱지가 거의 안 붙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2월 3월 거의 노란 딱지가 안 붙었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 개? 그거 있잖아요. 페미니즘 문제 관련. 제가 요즘에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도 페미니즘 여성에 대한 비판 있잖아요. 하면 제목 달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그 뜻밥은 사실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돼요. 왜? 좌파들이 유튜브에서 지지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그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 좌파들이 문재인이나 좌파 정권을 까지 못하잖아요. 좌파 정치 세력을 까지 못해요. 그들은 그들의 뭐랄까 마치 부모와 같은 거니까 좌파 세력들이 옹호하는 그 페미니즘이나 여성에 대한 그런 비판은 오히려 우리가 좌파에게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좌파 성향의 애들이 유튜브에서 페미니즘이나 여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막 채널이 빨리 성장하다가 최근에 그런 비판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수익이 안 돼요. 지금 아마 페미니즘 대대적으로 많이 채널 전체의 내용 상당수가 페미니즘 비판하는 그런 채널들은 거의 수익이 안 나올 거예요. 구독자가 뭐 몇만이 넘어도 광고 웬만한 영상에는 다 노란 딱지가 붙어버릴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돌려 얘기해도 노란 딱지가 붙는 걸 보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은 아예 광고가 안 붙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와요. 근데 수익이 안 나오면 좌파이들이 그걸 노력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좌파이들이 그나마 한때 관심 받았던 게 페미니즘 비판인데 그 페미니즘 비판하는 좌파 유튜버들이 요즘 되게 좀 축 처져 있고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수익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좌파이들에게 우리가 주면 돼요. 우리가 굳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할 거 많은데 굳이 그걸 뭐 해서 노란 딱지 붙고 유튜브에 밑보일 이유는 없거든요. 여튼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제목 있잖아요. 제목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재생 기계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재생 기계를 보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로 보면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77%를 넘었어요. 예전에 제가 뭐 73%, 그 다음에 75% 정도였다가 지금은 77%를 넘은 상태예요. 와, 이게 근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요. 77%. 80%까지 넘어가면 진짜 10명, 영상을 보는 10명 중에 8명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어 시청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 79%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아,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유튜브 채널 영상을, 아, 유튜브, 우파 유튜브 채널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뭔가를 이용하는 그분들을 잘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의 점유율은 18%밖에 안 되고, 오히려 태블릿이랑 TV의 조회수가 늘어나요. TV는 지금 2.1%를 넘었고, 태블릿도 4.4%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C의 점유율이, 근데 그게 컨텐츠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계속 줄어들고, 스마트폰은 거의 80% 가까이 직전까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TV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태블릿도 올라가 있고, 게임 콘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이한 건 스마트폰, 태블릿, TV 다 상승세고 컴퓨터는 하락세.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영상을 오래 시청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으로 보면, 역시나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갈수록 오래 시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TV가 가장 오래 보고,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고 또 작게 막 손으로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지루하면 휙 뒤로 가버리는. 반면에 TV에서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그걸 튼다는 건 굉장히 오래 본단 말이죠. 기차 그 찾고 뭐 재생하는 그 자체가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정도입니다. 주절주절입니다. 결론은 우파 유튜버 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이슈만 물고 늘어지고 그냥 하루에 영상 6개 이상씩 올리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뭐한 달에 수익을 한 100만 원 이상 전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슈퍼챗 없습니다. 완전 순수하게 그냥 영상 올려놓고 자동으로 붙는 거 광고에서만 수익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100만 원이 적다고 할수 있지만 추가 수익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공돈 생기면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넉넉한 돈이에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